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는 삼성전기였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1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 3.42%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16만 8천 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삼성전기의 경우는 이제 대형주로서 현재는 오히려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MLCC 업황의 회복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에 이러한 내용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알루코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 6.5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원자재 가격 흐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알루미늄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다시 시세 분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 단기적으로 다시 자리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아볼 자리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DY 파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장비 부품의 유압 실린더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현대도서 인프라 고어 현대건설계계 히타치 등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제품에 불쌍하게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이 전망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6월에는 이제 해외 수출로 인한 해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중 중국 불쌍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국 법인 쪽의 성장을 전이하고 있습니다. 동사에게는 이 불쌍기에 대한 수요 증가 여부에 따라서 실적에 성장법이 영향을 미치는데 물론 올해의 경우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 올해는 특히나 여러 해외 시장에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미국 의회에서는 이 전역에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총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을 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 기조에 힘을 입으면서 북미라든지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시장의 다각화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주요 건설기계 업체 수출 확대로 인해서 이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주요 고객사인 현대건설기계, 현대도사 인프라코어의 투자와 판매 채널 확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3,730원에서 13,900원 사이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300원, 순저가 12,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네오위즈 홀딩스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주들 단기바닥 확인했다고 판단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게임주들 관심 있게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라든지 암호화폐 약세라든지 신정연기와 같은 악재라든가 그동안 고점에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악재는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게임주들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아무래도 게임즈가 가상화폐 자산이 연동되고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 모델이다 보니 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게임주들의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인 네오핀의 정식 출시로 인해서 성장성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100% 회사인 네오플라이가 이제 블록체인 투자에 가장 먼저 뛰어든 회사 중 하나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오핀을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신작 라인업에 P2E 요소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 모바일 게임인 브라운더스의 P2E 도입을 발표를 했고 신작인 크립토 골프 임팩트에도 P2E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내에는 S2E라든지 NFT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네오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가상화 자산이 이제 네오핀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기
하고 가상자산 지갑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관을 하거나 입출금 후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같은 유명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에 예출할 때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P2E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게임에 대한 신작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단기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가는 59,700원서부터 62,3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에서 반등 추세가 나온 라인인 55,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